딩여맨 로블록스. 애들이 이제 학교 끝날 시간인데 아빠가 데리러 왔다고 하면 엄청 좋아하겠지? 야! 왔죠? 아빠 기다렸어. 아빠가 이렇게 많이. 아이고 우리 미호야. 우리 딸. 아이고 귀여운 우리 딸. 아빠가 우리 딸 데리러 왔어. 아빠. 야, 근데 미호야. 미호야. 미호야? 네. 근데 리아는? 리아요? 몰라요. 좀 늦게 나온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가죠? 리아가 왜 안 왔지? 아빠 저 여기 있어요. 리아야! 너 거기 있었구나. 아빠 아이고 쉬는군요. 그래 리아야. 집에 가자. 아빠 근데 집 가는 길이 맨날 요즘 너무 심심해요. 그치 우리가 입양하수요 한지 꽤 됐는데 이 맵이 맨날 똑같으니까 좀 질리기도 하고. 그치? 말이 요즘에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다고요 아빠 맞아요 너무 그래요. 그래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게 나도 아들이나 바꿔볼까? 네? 아 어쨌든 여러분들 입양어소 하시느라 맨날 뭔가 새로움이 필요하시잖아요. 저도 몇 개월 동안 하면서 이 맵이 조금 새롭게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해외 팬분께서 입양어소 맵을 좀 새롭게 바꾼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요즘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플레이해볼게요. 뿅. 이겨맨. 자 여기 새로운 입양섬에 왔는데 구경 한번 해보자고. 알려준 게 이렇게 지는데요? 그치 뭔가 느껴지지. 저쪽 가볼까 우리? 뭐야? 이쪽으로. 뭔가 간편하게 돼 있는데 이거? 여기 패스토어가 있고. 어? 이거 아기 그 아기샵 아니야? 베이비샵. 네. 근데 들어가진 못하는 거 같네. 아 여긴 못 들어갔네. 그리고 병원. 카페 여기. 여기 숨을 수도 있는 건가? 이렇게 쏙 들어갈 수도 있고. 뭔가 굉장히 새롭다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여기 슈퍼마켓. 아 그런데 이게 좀 더 편한 것 같기도 하다. 진짜 입양보다. 그치?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는 원래 입양이 더 좋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한 번에 쭉 만나볼 수 있잖아. 놀이터도 이렇게 돼 있네. 여기는 그 있잖아 지구로 가는 곳인가 봐. 마을로 가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너무 어수라고. 저기 뭐 있다. 저 아래 한번 가보자. 그 네온펜 만드는 것도 있을지도 몰라. 달이 미치니까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없네. 없다. 그래도 수영하는 건 똑같네. 배도 있고. 한번 저기 위도 올라가 볼까? 진짜 학교 같아. 이거 봐봐. 운동장 있고 학교 있어. 그래. 근데 학교보다 운동장이 너무 큰데요? 학교 저만한데 운동장은 이만해. 그러네. 근데 진짜 학교 앞에 원래 운동장 있잖아요. 그것까지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건물 구도가 굉장히 모든 건물을 빨리 만나볼 수 있는 구도인 것 같습니다. 자 내려가 보자. 자 여러분들 이 맵이 끝이 아니고요 다음 맵도 있어요. 다음 해외 팬이 만드신 입양 맵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구독. 자 다른 맵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입양 섬에 쓰나미가 온 컨셉. 내 입양섬이에요. 이렇게 되다니. 와 여기가 입양하세요가 맞아요? 맞습니다. 와 들어가면은 불을 켜고 내려가면은 여기는 거기다. 여기 놀이터인데? 내려갔어요? 여기는 그거다. 놀이터. 우와 놀이터고. 그럼 놀이터 저기 앞에 학교가 있겠네? 물속에 완전 잠겨버렸어! 안돼! 오
안돼. 오 여기 해파리도 있다. 해파리. 해파리. 와 다음은 죽는 거 아니에요? 해파리 먹을래요. 다음 저쪽으로. 아 피자 피자. 어? 해파리가 공격한다. 우리 저쪽으로 학교로 가보자 리아야. 오, 물고기다. 물고기다 물고기. 오 원래 물이 있어야 될 곳에 물이 없으니까 잉어킹이 있어요. 잉어킹이 있네. 잉어킹이 왜 여기 있나? 잉어 잉어. 그리고 앞으로 쭉 가보면 여기에 리무진이 있고 리무진이 문에 잠겨 있고. 오 니모다. 니모 니모. 그리고 학교. 학교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가볼까? 못 들어갈 것 같은데. 학교 nope. 안에 못 들어간다. 와. 이 못 들어가나 봐요. 그래도 물 속에 있으니까 뭔가 새롭기도 하고. 와 이거 봐봐 완전 잠겼어 위로 올라오니까. 와 신기하네. 내려가 볼까 또? 자 오 진짜 물 속에 있으니까 기분이 새롭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양하수에 바다 에그만 나오면 되겠다. 바다 에그는 왜 안 나왔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약간 용왕님 같은 게 나왔으면 좋을 듯. 약간 스폰지밥. 어 이거 우물이 있네. 여기는 또 왜 우물이 있지? 물속의 우물 뭐야. 와 근데 뭔가 새롭다. 이렇게 뭔가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심해 같기도 해. 와 여기 여기 와 인어공주가 있어. 인어공주? 어 여기 여기 미호. 안녕. 안녕. 아! 알고 보니까 그냥 심해오네. 뭐야? 아까 이리 오세요. 태어날 거예요. 저쪽이야 저쪽. 어, 여기 뭐 있어요. 뭐야 이거? 어? 나 어디로 와줬어요? 뭐야 이거? 이게 뭐죠? 점프웹인데요? 여기 올라가는 건가? 좀 빠졌어요. 살려 주세요. 아니 이상한 데로 와줬네. 어쨌든 어? 자 이렇게 물속에 잠긴 입양하수 매우 플레이해봤는데 어 재밌네. 그리고 다음 맵도 있다고. 다음에는 지옥의 입양하세요. 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 리아야 여기 도대체 뭐야? 야, 아빠 이거 무슨 일이야? 야 학교가 불타고 있어. 안돼 내가 어제 여기다 두고 오게 얼마나 말인데. 그리고 여기 펫들이 피를 흘리고 있고. 얘는 뭐야 너무 무더워. 어떡하지. 어, 교통사고가 났나봐. 우와. 자 어 그리고 막 불타고 있고 저기 앞에 간판에 사진도 이상해. 너무 무서워. 그리고 하늘 위에 진격의 거인이 있고.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저 지구섬으로 가면은 아이 히어 일로 가면은 죽나봐. 설마 죽음의 엄마. 죽음의 문? 뭐야? 와 죽음의 문이었어. 어 사람들이 또 알아보네.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저 팬이에요 이러는데 이러네요. 여러분들 이 맵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 이 맵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네 어, 무섭다고 하네요. 영상 올라가나요? 무섭진 않나봐 이 사람들은. 이겨면 뭔가 분위기가 확 달라진 입양 맵을 구경을 해봤고요. 너무 무서워서 여기서 나가야겠어요. 뭔가 동심 파괴야 동심 파괴. 아빠 어. 아빠 한 번만 보고 가요. 여기 펫샵 간판 봤어요? 펫샵 간판? 어? 지옥에서 온 펫 같은 건가? 와 진짜 무섭다. 뭔가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불타면서 끝낼게요. 안녕 너무 무서워. 도망가!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